안녕하세요. 몇옥입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죠? 새벽부터 운전하고 지금 여기 지방에 내려와 있어요. 전주에 여긴 처가입니다. 지금 처남방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저희가 PC를 조립해서 이제 보내드린 고객분이 컴퓨터 케이스에 보면 밑에 쪽에 케이스를 지지해주는 플라스틱 요 발판이 있어요. 요 발판이 택배 과정에서 발판이 깨졌어요. 발판이 깨져가지고 요 발판만 만약에 필요하다가 하시면 저희가 보통 요런 것들을 이제 보내드려요. 뭐 PC 성능에 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깨진 거 빼시고 다시 새 발판 드리면 요것만 갖다 껴주시면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PC를 부팅을 하셨을 때 부팅을 한 다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부팅이 될 때 이 그래픽카드가 이제 줄이 가로줄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 규정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한테 택배로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뭐 교체를 해야 되는 부품이 있으면 다시 새 걸로다가 다시 다 교체를 하고 다시 재테스트를 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아니면 뭐 서울 지역이나 경기권 지역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거나 제가 시간이 된다고 하면 일 끝나고 뭐 10시든 11시든 제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수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이분이 전라도 광주에 계시는 분이에요. 저희는 경기도 김포잖아요. 400km 넘게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라서 가지고 오시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경기도 김포에서 전라도 광주까지 사실 가는 건 말이 안 되고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물건을 받아다가 여기서 지금 이런 교체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처가해서 지금 하고 있냐면 제가 목 디스크가 재발을 해가지고 신경차단술 받으려고 전주 쪽에 지금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지금 병원에 지금 와야 될 일이 있었어요. 여기 와야 되는 김에 제가 처남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광주 쪽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네가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내려갈 때 부품들 새 걸로 싹 다 가지고 가가지고 교체하고 이상이 있는 부품들은 다 교체를 해서 다시 이제 완성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내가 갖다 드리겠다. 그리고 내가 뭐 병원 들려서 치료를 받고 가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테스트 작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저희가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규정으로는 저희가 택배를 보내든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기든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저희가 다시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뭐 저희가 뭐 계속 어디 전국에 어디든지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뭐 수리해드리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어찌됐건 간에 테스트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와가지고요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발판 지금 깨져 있어서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상태고요. 에어캡을 일단은 좀 빼볼게요. 일단은 컴퓨터를 전원을 넣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지금 요 본체랑 똑같은 케이스 지금 가지고 왔고요. 안에 있는 부품들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들 다 새거로 지금 다시 다 가지고 왔습니다. 뭐 파워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화면에 깨지는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했었는데 깨지는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DMI가 자동으로 잡히나 보네요. 화면 깨짐 증상이 화면 깨짐 증상이 있네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거는 그래픽카드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요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메모리 뺐다가 다시 껴주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한번 뺐다가요 다시 껴주고 확인을 한번 더 해봐야 됩니다. 메모리도 한번 이렇게 쑥 한번 훑어주고요.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을 이렇게 쑥 넣어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돼요. 보통은 이런 경우들이 접촉 불량으로 이렇게 화면 깨짐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래픽카드 불량이에요. 2080Ti나 2080 슈퍼나 사양이 높은 그래픽카드들에서 뭐 이런 증상들이 저사양 그래픽카드들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컴퓨터를 켜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또 화면 깨짐 증상이 또 나타나네요. 그러면 그래픽카드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픽카드를 교체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케이블 때문에 1.4 버전, 2.0 버전 이런 케이블 규격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한데요. 일단
2080 Ti 새 겁니다. 여기 봉인실 지금 방금 개봉했고요. 이쪽에는 봉인실이 그대로 붙어 있죠. 똑같은 2080 Ti로 교체를 해서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지금 이렇게 세거 그래픽카드를 꺼냈습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새거고 이것도 새거고 똑같아요. 이렇게 얘를 가지고 장착을 해서 같은 증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오겠죠. 얘를 끼워줍니다. 보조전원도 다 끼웠고 이제 다시 HDMI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화면 깨짐 증상이 나오면은 진짜 멘탈 나갈 것 같은데. 화면 깨짐 증상이 없네요. 그래픽카드 쪽의 불량이나 이런 것들로 봐야지 될 것 같고요. 다른 테스트 프로그램들을 조금 설치를 해서 뭐 이상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어차피 교체를 받으면 새 제품으로 그대로 완벽하게 새 제품으로 다시 오니까요. 봉인실도 그대로 있는 상태로 오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던 불량난 제품이 뭐 재활용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저희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예 일체 중고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예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까지만 정리를 좀 하고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요 마무리로 요 케이스 지금 발판 요 케이스가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깨져가지고 그래요. 요 케이스 발판만 교체한 다음에 최종 테스트하고 이분께 전달해 드리러 다시 광주로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다 깨져 있죠. 요게 깨져가지고 이 발판이 빠진 거예요. 얘를 빼서 저기다가 그냥 교체로 딱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정상적인 발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안에 보면 요 세 개의 홈이 있어야 되는데 걸쇠가 두 개가 부러졌죠. 얘를 그냥 여기다 껴주면 끝나요. 요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껴주면 끝납니다. 발판 끝. 어찌됐든 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이 좀 수월하게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테스트가 다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전원을 켜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켜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거예요. 밑에는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LED 이런 것들도 다 모드별로 이렇게 다 변화가 다 잘 되고 있고요. 위쪽으로 올려서 모니터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여러 번 껐다 켰다 하고 뭐 테스트하고 했는데 화면 깨짐이나 이런 증상들은 전혀 없습니다. 3950X 그 다음에 메모리 32기가 정상적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도 2080 Ti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 됐으니까요. 이제 마무리 포장 같은 거 다 하고 요거 정리 좀 한 다음에 전달해 드리러 광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주에서 광주 가려고 이제 출발을 했고요. 약 한 1시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나오네요. 밤이라서 그나마 조금 시간이 단축될 것 같아요. 일단 가서 도착해서 영상을 찍을게요. 가셔서 지금 다 여기 기다리고 계시니까 올라가셔서 이것만 가지고 일단 올라가세요. 이것만 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그 앞에 아들 방금 엘리베이터까지 잘 전달을 해드렸고요. 혹시 몰라서 집에 가서 한번 연결해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이 없어도 저희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잠깐 동안 한 2, 3분 정도만 기다리고 있다가요. 저희는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먹다가 여기 위에 있는 사슴대가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너 사슴대가리 떨어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광주 상무지구라는 데 와가지고요. 저희 사랑하는 와이프랑 같이 이제 밥을 먹었고요. 뭐 옆에 있어가지고 사랑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여튼간에 밥을 다 먹고 이제 전주로 출발!